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자, 66페이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66페이지요. 자, 다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오, 손살같이 그냥. 자, 다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예. 다음 주부터 문제풀인데, 제가 진도공지를, 그 문제집이 좀 세법을, 제가 좀 늦게 나왔죠, 문제집이. 그래서, 오늘 그 나오는 바람에, 예, 그, 요거, 진도공지를 미리 못했는데, 다음 주에 오실 때 있잖아요. 그, 일단 다음 주에 오실 때, 그 문제집은 광고를 좀 드리면, 문제집 190, 그 양도소득세부터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199페이지부터, 199인가? 199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문제를, 예, 일단은, 그 아마 제가 다음 주 집에 가서 정확히 좀 그 정확하게 진도를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더 나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요까지 일단은 보고 오시는데요. 199에서 233페이지까지인데 일단 소득세에서 풀어드릴 문제 그 다음에 또 요거 이쪽에다 적어드려야겠다. 못 적는 분들 계시니까요. 자 미리 그 진도 공지할 거 저 문제 미리 문제 보고 오실 거 있잖아요. 자 199페이지에서 233페이지까지 자 문제를 보고 오시는데 소득세에서 미리 풀어올 문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풀어보라고 그랬어요? 아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은데 제가 문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문제집 그 강의는 문제풀이 강의는 여러분들 실력 테스트하는 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시간이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론 배웠던 것을 사례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 어떻게 문제가 기출이 됐었는지 또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예상되는지를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미리 예측하고 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례 적응력 문제 푸는 능력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지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테스트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오시면 미리 풀어오시면 참 좋은데 못 풀겠으면 문제를 읽어라도 오세요.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고. 우리 지금 다음 저 배움 그 문제집이 우리 배움 문제집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원래 그 문제집 같은 거 보면 문제만 쫙 나와 있고 정답 해설은 저 뒤에 별책 부록으로 돼 있는 그런 교재들이 있는데 저는 원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수험생분들이 바로 문제를 보고 정답 해설을 바로바로 보면서 문제 풀이는 실력 테스트 하는 게 아니니까 실력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전국모의고사나 동형모의고사 과정이 9월 달에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하는 거고 지금은 문제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집은 전범위를 모든 걸 다 망라해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력 테스트 해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 문제를 미리 자 그냥 읽어 오시면 돼요.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면서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갖고 미리 보시면 되는데 일단 문제 풀어 오실 문제는 어떤 거냐면 문제 하여튼 풀어 오든 아니면 뭐 읽어 오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 시간 없으신 분 읽어 오시면 돼요. 소득세에서는 2번, 3번, 6번, 10번, 11번, 12번, 20번, 21번, 23번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소득세 총설이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일단 3번, 5번, 9번, 12번, 그 다음에 14번, 16번, 18번, 24번, 27번, 그 다음에 28번 31번, 33번, 35번이에요. 요거 문제는 많지 않나요, 여러분들? 예, 요 정도는 문제 다 풀어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문제 그냥 요 정도는 풀어보시던가, 이렇게 오전반 같으면 풀어오시고, 요 정도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 되시면 그냥 문제 읽고 정답 보고 이렇게 그냥 해설 보면서 읽어보셔도 되고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 정도만 여러분들 한번 문제 미리 보고 오십시오, 여러분들. 요 정도는. 자, 그러면 됐고, 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마무리를 저희 오늘 02번 테마 과세대상인데 별표실 3개 하시고, 자, 종부세 대상은 한 4년 정도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연달아 4년 정도를. 그러다가 4년 정도 계속 나왔었는데 일단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대상인데 주택에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별장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초 과정부터 다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별장은 제외하고 단 지방세법상 고급택은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고급택은 취득세에서만
요거 중과세하는 거지. 다른 세 번 일반 세법과 똑같잖아요. 재산세에서 별장은 4% 고율로 세율이 정해있기 때문에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별장은 제외하는데, 고급택은 재산세에서 자 일반주택과 똑같이 아까 봤죠?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예요. 일반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 정도니까 고급택은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재산세와 똑같이 모든 토지입니다.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다만 이 모든 토지를 토지용 구분에 따라 나눴잖아요. 그럴 때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돼요. 근데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율 분리 대상 토지 그러면 재산세에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 저율 분리 대상 토지면, 저율 분리 대상 토지면 어떤 게 있었냐? 농지 007% 농지 목장 예외적이냐? 그다음에 빵이프로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 종부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부동산 과열계,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에 도입한 세금인데, 근데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농지 과다보유 억제하고 요만큼만 농사 지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농사 대규모로 농사 지어야지. 공장 요만큼만 공장 저 차리세요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들? 공장 대규모로 공장 짓겠다는데 말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와 맞지 않으니까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율 분리 대상 토지는 자 어떤 거였냐?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 같은 것은 이미 재산세에서 사치성 재산이라고 고율로 과세했잖아요. 4%로.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요. 자, 어떻든 간에 저율 분리든 고율 분리든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근데 시험에서는요,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만 대상이고 분리상 토지는 아닌데, 시험에서는 그냥 종부세 대상인 거 아닌 거 나올 때 그냥 이렇게 농지, 목장, 공장, 뭐 별도합산, 종합합산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험에서는 재산세 토지용 구분, 토지가 나오면 종부세에서는 재산세 토지용 구분에 의해서 먼저 토지용 구분을 한 다음에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면 대상이 되고 분리대상 토지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 질문에 어떻게 나왔냐. 자,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종부세 대상입니까? 토지용을 먼저 해봐야 돼요. 그냥 대충 짐작으로 하면 안 되고요. 자,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면 토지용이 뭐가 돼요? 건축물은 나대지잖아요.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그러니까 뭐가 돼? 종합합산. 종합합산이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운수회사의 차고지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토지 이용부터 먼저 하라니까. 운수회사의 차고지면 차고지, 버스 세워주고 택시 세워주는 차고지, 자동차 운전하는용 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유통단지 유통시설용 토지, 물류시설용 토지, 전인된차 보건용 토지, 에? 이런 것들 뭐예요 지금? 사업용 토지잖아요. 공지상태를 필요는 없죠. 일정 면적의 공지상태지만 사업용 토지니까 뭐예요? 토지용은 별도합산. 별도합산 대상 토지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토지 유용 구분부터 먼저 하라니까 토지가 나오면. 다시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내이냐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토지용부터 먼저 하고. 자, 그래서 울컥하려고 하네. 울컥하려고. 빨리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저 대답하지 말고 토지용 구분부터 먼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임야 법 나오고 무슨 구역 내 임야니까 뭐가 돼? 분리과세.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또 질문드립니다. 시지역, 특별시황시 시지역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고 입지금면적 이내인 공장용지요.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토지용부터 먼저 하라니까. 토지용 부분부터. 어느 용의 토지에 해당돼? 분리별도 종합 중에서 어느 용이에요? 공장이, 아까 했잖아. 공장이 시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건축물의 속토지를 봐서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돼? 별도합산. 그러니까 별도나 종합은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된다니까. 그 다음에 과세 기준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네. 네. 토지용은 뭐가 돼? 종합.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상가 일반 건축물의 일반 건축물이 자 기준 면적
면적을 초과한 면적이요. 종부세 예상이 되겠습니까? 네. 네, 기준 면적을 초과했으니 거예요. 종합. 그러니까 종부세 예상이 되고. 하여튼 토지용 구분해가지고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면 종부세 예상이 되고, 분리상 토지면 아니고. 일단 무조건 저기 그냥 판단하지 말고 토지용 구분을 먼저 해야 한다니까, 여러분들. 아셨죠? 예, 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 때,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직은 실력이 세포 고수이 아직 안 됐잖아. 헷갈리고 막.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고, 문제집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런 다음에 9시월 이제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다 이제 고수가 되는 거지 뭐. 좋습니다, 여러분. 67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세 예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요. 일반 건축물이요. 자, 건축물은요,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급락장용이든, 나 오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건축물이든. 선박항공기 아닙니다. 별장, 아까 제외된다고 그랬죠? 이미 재산세도 골과세였으니까.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제외되죠? 합산배제주택이요. 자,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는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기 위해서 도입했는데, 그거 맞지 않는,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 주택들인데요. 기억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및 다가구 임대주택 같은 임대주택 제외예요. 지금 요번에 이제 최근에 6월 달에 법 바뀐 게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이제 저 추가가 됐어요. 뭐 기업형 임대주택, 중공공 임대주택이요. 그래서 기업형 임대주택, 또 준공공 임대주택. 뭐 같은 간에 임대주택,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자, 종부세 합산해서 어떻게 한다? 배제시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자,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시킵니다. 정부에서 지금 그거잖아요.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양도소득세도 이제 고율의 세율이 정되고, 양도세도 추가 세율이 정되고, 중과세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잖아요. 종부세도 지금 막 그 부담을 늘리려고 하고. 그런데 자, 뭐 하라는 거예요? 다주택자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그러면 종부세 대상에서도 제외시켜주고, 또 양도소득세에서도 혜택을 주고요. 예? 주택수계산에서 제외시켜주니까 혜택을 주고. 그죠?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다주택자분들은 세금 폭탄 걱정하는데, 예, 다만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종합소득세 같은 걸 물론 이제 부담해야 되겠지만, 어떤간에 그렇게 되면, 어떤간에 양도소득세라든가 종부세 부담은 이제 줄여줍니다. 그래서 어떤간에 이런 것들도 아주 추가가 됐습니다. 어떻든간에, 근데 요건을 보면요, 그 임대주택에 대한 이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 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의 요건이 쫙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까지 뭐 우리가 외울 필요 없고, 시험에서 한번 물어본 적은 있지만 그런까지 우리가 외울 필요 없고요. 뭐 주택수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기준이 있는데, 면적 기준인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요거 하나, 임대 기간만 기억하면, 요거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나 중공공 임대주택 같은 것은 요건 8년 이상 이제 앞으로 이제 8년 이상 임대해야 돼요. 8년 임대 기간은 8년이에요. 여기 요건 임대 기간 8년이고요. 근데 2018년도 올해 3월 31일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기존의 그 임대주택은 있잖아요. 기존의 뭐 매입 임대주택이라든가, 자, 지금 그 임대주택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2018년도 3월 31일까지 만약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다, 그런 주택은 이제 이거 5년 이상 임대예요. 5년 이상 임대고. 그래서 임대 기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2018년도 4월 1일 이후에 만약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됐다, 그러면 몇 년을 임대해야 돼요? 8년 이상을 임대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주택수계산에서 제외시켜주는데, 합산해서. 근데 기존에 이제 주택들은 2018년도 4월 31일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임대기간 몇 년이요? 5년만 임대하면 되는 거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까지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은 높지 않고, 그냥 한 번 정도 이렇게 눈여겨보고 갑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실무적으로도 2018년도 올해 3월 31일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다? 그래서 등록하신 분들은 임대기간 몇 년만 임대하면 합산해서 배제시켜줘요? 5년 이상 임대.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지금은 이제 4월 1일 이후부터는 이제 몇 년 임대해야지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시켜준다? 8년 이상 임대해야 돼요. 준공임대주택이라든 등등등. 자, 8년 이상 임대해요. 자, 이래서 이런 차이점 한번 보시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면 종업원의 주거에 공학이한 기숙사면 사원용주택. 이런 것도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당연히 배제시켜줘야죠. 네. 주택건설사업자가 집 져가지고 미분양돼서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미분양주택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외시켜주고 영유아 보육법 규정에 따른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제외시켜주고 등록 문화재주택 이런 것들 제외시켜줍니다. 아셨죠?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시켜주고요. 자, 표를 봅니다. 그래서 거기 표를 보니까 주택에서 별장은 종부세가 아니고 근데 고급택은 포함해서 별장 2주택은 대상이 되고 토지 별도 종합은 대상인데 분리상속은 아니고 건축물 으뜸 건축물이든 건축물 아니고요. 자, 그 종부세가 아니고 그다음에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면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용이 뭐가 돼요?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 초과면 종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가 됩니다. 건축물이 아닌 거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대상이 돼요. 고분학장용 건축물 아닙니다. 자, 건축물 무조건 아니고 고분학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용이 뭐가 돼요? 고율 분리. 그러니까 종부세가 아닌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03번 테마 봅니다. 별표시 두 개 합니다. 납세무자는 뭐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작년, 재작년 지문에 두 번 나왔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는 과세기준 연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대상인 주택 공식 합부한금에 얼마요?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딱 6억까지는 아니에요. 6억 초과해야지. 그 다음에 별도 합산상 토지는 상가 토지라 단위가 좀 커요. 공시가 합한 금액이 얼마요? 80억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입니다. 주택분은 하여튼 집 한 채 가격이 6억을 초과했든 여러 채 합친 가격이 6억을 초과했든 6억 초과할 때 자 납세무자가 됩니다. 별도는 80억 초과. 종합합산 얼마? 5억 초과.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68페이지 과세표준 별표 3개 합니다. 여러분 별표 3개 하시고 자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을 보시면 어떻게 구하느냐.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해요?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왜 6억 공제하느냐? 6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니까 6억까지는 납세무 없잖아요. 그래서 6억 공제한 금액으로 한 다 그럼 틀려요.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 다 마침표 이름 틀려요. 반드시 여기다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입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를 현재 몇 프로라고요? 80%입니다. 요걸 이제 내년도에 90% 뭐 안을 보니까 그 저 보유세 개편안을 보니까 자 뭐 아직 확정 안 됐어요. 근데 저 개편안을 보니까 뭐 요걸 90%로 올리려고 하고 90%에서 100%로 이제 단기적으로 올리겠다 이런 안도 있었죠. 예, 근데 당연히 이걸 공정시장가 80% 하던 것을 90%로 올리면 당연히 세금 부담 그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올해 시험까지는 우리 시험까지는 하여튼 80%로 일단 기억합니다. 그래서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를 무조건 몇 프로예요? 80%예요. 동그라미 2번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예요. 공동소유 안 돼요.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3억 원 기초공제주고요. 또 여기서 6억 공제합니다. 실질적으로 얼마요? 9억 원을 공제. 그러니까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는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종부세 과세되지 않느냐? 공시가 9억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공정시장가를 반드시 곱하는데 몇 프로? 80% 곱한 금액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도 종합부동산세는 1, 2월, 3, 4월 과정을 통해서 사실 다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다 공부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봤던 것들을 지금 복습하는 겸해서 요약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쪽 와서 보세요. 어떤 얘기냐 그러면 요거 사례도 이미 했던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1세대원이 있는데 재산 보유한 걸 보니까 주택인데요. 갑은 공시가격 10억인 주택을 보유하고 을은 공시가격 4억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1세대 몇 주택자예요? 2주택입니다. 이 집은. 그랬을 때 뭐 임대사업자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봅니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인데 을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겠습니까? 예? 을은 종부세 납세무자가 돼요? 아이고 뭘 고민을 하고 우리 놈들. 자 부부도 개인별이죠 여러분들. 개인별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이니까 개인별로 봤을 때 을 개인별로 보니까 6억 초과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납세무자 아니고요. 갑은 납세무자가 되죠? 6억 원 초과 보유하니까. 그럴 때 갑에 대한 종부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요. 얼마를 공제합니까?
얼마 공제? 6억 공, 일반적으로 6억 공제잖아요. 공시가평면 6억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여기다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에 80% 곱해서 4,8,32, 3억 2천만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해당되는 세율을 정해서 세액 계산한다고 그랬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 1세대원이 있습니다. 1세대원이 있는데, 갑은 공시가격으로 10억인 주택을 보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습니다. 1세대 몇 주택이냐면,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이에요. 자, 그랬을 때, 갑은 6억 원 초과 보유하니까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죠? 갑에 대한 종부세 계산할 때,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3억 원 기초 공제하고, 또 여기서 얼마 공제해요? 6억 원 공제합니다. 여기서 또 6억 공제하고, 실적으로 9억 공제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다 반드시 공정시장가 몇 프로? 80% 곱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종부세 과세표준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부부가 있는데, 갑과 을, 부부 공동소유입니다.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입니다. 부부 공동소유 1세대 주택이고 지분은 균등하고요. 공시가격으로 12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은 균등하고요. 자, 갑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까? 예? 을은 납세의무자가 됩니까? 자, 지분이 균등하다고 그랬으니까 얼마씩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6억 원씩. 종부세는 부부도 개인별 과세예요. 자, 그러니까 6억씩 공유하니까 주택부는 6억 원 초과해진 납세무자죠?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갑도 을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똑같은 1세대 1주택인데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일 때는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과세되잖아요? 9억 원까지. 그잖아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일 때는. 근데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이면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12억까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14억으로 하겠습니다. 자, 14억이고요. 부부 그 공동소 1세대 주택이고 지분은 균등합니다. 그럼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7억씩. 그러니까 갑과 을 둘 다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죠? 한 사람만 계산하면 개인별 과세니까 각각 계산합니다. 한 사람만 계산하면 결론 똑같잖아요. 자, 을은 공시가판 금액에서 얼마 공제? 예? 자, 얼마 공제? 6억 원. 단독소 1세대 주택일 때만 기초공제 3억 원 해주는 거지. 공동소유 안 해줘요. 공시가판금에서 6억 공제하고 여기다 공정시장가 80% 곱하니까 얼마? 8천. 이런 식으로 과세표준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자, 요거 이미 3살 과정에 다 했던 거예요.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3살에 다 했던 거고. 68페이지 봅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동그라미 3번. 위 규정을 적용할 때 1주택,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하고 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부속 토지만을 말하는데 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 1세대 주택자라 본다. 자, 이건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 별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봅니다. 자, A라는 주택 이 있고요. 이거 갑의 소유입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주택이 있는데 이 B 주택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요. 건물의 소유자는 예를 들어서 을이고 토지 소유자는 갑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갑은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그 부속 토지만을 소유합니다. 그러면 갑은 1세대 몇 주택자가 된다는 거예요? 1주택자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로 보냐 2주택자로 보냐에 따라서 세금 과세표준 기초공제 3억 원 해주냐 안 해주냐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보고요. 동그라미 4번입니다. 그럼 1세대 1주택자는 누구냐, 1세대 1주택자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데 의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를 말하는데 이 경우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하나에 들어봅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고요. 니은번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A번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이요. 우리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아예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등록 문화재 주택도 역시 제외합니다. 그럼 어떤 갑이라는 저를 보세요.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1세대원이 있는데 어떤 1세대원이 있는데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고 어떤 세대원이 자 보세요.
만약에 거주 중인 주택 하나가 있고 등록 문화재 주택도 하나가 있고 합산 배제 신고한 임대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집이 세 채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 몇 주택자로 본다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자로 봐서 그 거주택에 대해서 기초공제 3억은 또 이따가 나오는 세액공제 혜택 같은 거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박스 안에 1세대를 봅니다. 1번 종합부동산세법이 정하는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거소에서 생길 가치 있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1세대 주택 비과세에서 그 1세대의 개념과 같습니다. 근데 2번 봅니다.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 위 1회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여러분 혼인하기 전에 각각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혼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못 받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지금 요즘 저 혼인도 결혼들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보다 세금 차별을 받으면 안 되니까 자 혼인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는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1세대 1주택자로 혜택을 5년 동안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3번이 개정되는데 한번 보세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요. 가로원의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 양측 모두 60세 이상일 것을 요구하진 않고요. 동고부양에서 합감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합감으로부터 5년도 있죠? 아, 요게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몇 년으로? 10년으로요. 그래서 5년을 몇 년으로? 10년으로 바꿉니다. 10년 동안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직계존속, 노부모 뭐 동공의향을 위한 1세대 2주택도 학가한 날부터 몇 년 내양도 할 때 1세대 주택자로 봤어요? 10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와 똑같이 거기에 맞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5년을 10년으로 바꿉니다. 10년 동안 학가한 당시에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학가한 후 과세기준 연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 또 5년으로 돼 있죠? 가로 안에 이것도 몇 년으로 바꿔요? 10년. 10년의 기간 중에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만 동안은 위 1회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 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 합간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이렇게 5년에서 몇 년으로? 10년으로. 그래서 양도소득세하고 똑같아요. 혼인함인 경우에는 합간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 각각 1세대 주택자로 보는데 혼인은 5년인데 종전하고 똑같은데 자 노부모 동고부양만 양도소득세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 종합부동산세도 바뀌었습니다. 몇 년으로? 10년으로 바뀌었다는 거 수정해 놓습니다. 고치시고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냐? 하여튼 뭐 저 노부모 동고부양하겠다는 효도 과정이 세대 합침으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효도 과정에 그러니까. 각각 나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 주택자로 보는데 가로 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가로 안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고부양하기 위해서 세대 합쳤을 때 혜택을 주는 건데 만약에 60세 되기 전 58세 세대를 합쳤어요. 그러면 세대를 합쳤으면 학가 이때 학가였어요. 자 학가를 했다. 그러면 이 학가일로부터 몇 년이요? 10년 동안은 원래 각각 1세대 주택 그런데 60세 이후 저 60세 이상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60세 이전의 세대를 합쳤을 때는 그 전체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가 된 요 이후의 요 기간만 60세가 된 이후에 68세로 했을 때 60세가 된 이후의 요 기간만 각각 1세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60세 이전에 세대 합쳤을 때는 그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가 된 이후의 요 기간만 각각 1세대 주택자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고. 아, 뭐 볼 것도 아닌데. 그냥 뭐. 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다는 거. 너무 동고부양으로 세대 합쳤을 때는 혼인은 그냥 그대로 5년이고요. 아셨죠, 여러분? 꼭 알아둡니다. 개정세법 내용 수정하시고요. 요약집을. 그다음에 68페이지 2번 토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토지분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과세표준은 공시가 합한금에서 얼마요?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얘도 반드시 여기다 뭘 곱한다? 공정 시장가에 비율 몇 프로? 80% 곱한 금액입니다. 아까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납세자는 80억 초과하는 자는 납세자니까 80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 80% 곱하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과세 표준은 역시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 5억 원 공제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도 여기다 공정시장가의 비율 80% 곱한 금액입니다. 69페이지 05번 세율 및 세액 별표 세개합니다. 종부세 자 주택분에 대한 세율입니다. 종부세 주택분에 대한 세율은 영호
0.5에서 2%까지 리듬을 타면서 영어 E 몇 단계? 5단계 초반 수율입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과 끝을 최저와 최고로 외우셔야 됩니다. 영어 E 몇 단계? 5단계 초반 수율이요. 아, 재산세는 주택분이 재산세 주택 세율은 어떻게 외웠어요? 참고적으로 재산세 주택에 대한 세율은 우리 재산세 주택에 대한 세율은 어떻게 외웠어요? 아까 별장 제외하고 일반 주택은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 누진 세율 적용됐습니다. 4단계 초과 세율이에요. 자, 여기서 별장은 제외하고 별장은 4% 중대니까 재산세 주택에서 별장 제외하고 자, 재산세 주택에 대한 세율은 어떻게 외웠다고요? 0104. 최저와 최고를 외워야 돼요.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 누진이고. 종부세 주택분 세율은 어떻게 외운다? 영어 E 몇 단계? 5단계 초과 누진입니다. 제가 맨날 주택분 종부세는 최저와 최고, 영어 E 5단계 초과 누진을 외웠는데 시험에서 과세표준금액이 뭐 얼마인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1000분의 3 에 세율이 정된대요. 그럼 0.3% 정도? 자, 무조건 틀린 거죠, 여러분들? 0.3% 무조건 틀린 거잖아요. 최저 주택분 종부세는 최저가 뭐라고요? 최저가 0.5잖아요. 영어 2니까. 그러니까 0.3%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런 질문. 하여튼 영어 2 5단계 초과세율이고. 동그라미 2번 이중과세 공제 있죠? 작년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가로 안에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부가세 공제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거냐? 자, 이것도 한 번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A라는 부동산은 경기도 광명시에 보유하고요, B라는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뭐 송파구에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재산 보유세는 어떻게 부과되느냐? 그러면 현재 재산 보유세는 광명시장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합니다. 송파구청장은 B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1차적으로 이렇게 부과합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합쳐봐요. 합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 그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부과됩니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문제는 종부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뭐가 지금 과세되어 있어요? 재산세가 과세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뭘 뺀다고요? 재산세를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재산 보유세는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뭐로?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재산 보유세는 지금 현재 이원화되어 있다 얘기합니다. 뭐함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로.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중과세 공제는 그거 얘기예요. 자, 그럴 때 기억법 봅니다.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세액에서 이렇게 한다? 공제 뺍니다.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니은범 봅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 건데 바꿔서. 위 기억의 경우에, 자, 요 이중과세 공제할 때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지방세법 111조 3항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 재산세는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잖아요, 시장이. 그럴 때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될 때는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 그러니까 가감 조정된 세액을 공제하고, 제 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꿨냐? 가감 조정되기 전에 세율을 적용하고, 또 세부담 상한선 적용할 때는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하기 전에 세액을 공제한다고 바꿔서 놨습니다, 작년에. 에? 가감 적용되기 전이 아니라 가감 적용되는 후, 또는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한 후에 세액을 공제합니다. 저 재산세 공제할 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자, 혜택이 있는데요. 과세표준 결정 시 기초공제 3억 원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 혜택도 있는데 연령별, 보유한별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자, 세액공제 해줄 때 만 몇 세 연령별 공제는 60세 이상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64세까지는 산출세 몇 프로?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69세까지는 몇 프로? 20%. 70세 이상 몇 프로? 30% 세액공제 줍니다. 보유한별로도 세액공제 주는데 몇 년 이상 보였을 때? 5년 이상 보였을 때.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산출세 몇 프로예요? 20%. 예? 그 다음에 10년 이상이면 몇 프로?
40% 공제해 줍니다. 자, 그래서 연령별로, 보유기간별로. 그럴 때 위 동그라미 3번 위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는 중복 공제 허용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인데 나이가 70세고 10년 이상을 보유했다. 그러면 최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몇 프로까지? 7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정확히 알아둡니다. 자,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분에 대한 종부세 부과하는 경우에 소유자의 연령이 토지 소유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그 다음에 10년을 보유한 경우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O, X요. X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분이라고 했잖아요. 잘 보세요. 이거 토지분은 이런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세대 1주택자, 2주택자도 안 돼요. 1세대 몇 주택자만? 1주택자만 그런 거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슬쩍 뭐 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 시에 뭐 토지를 5년 이상 보유하면 뭐 저 보유기간별 공제 몇 프로를 받을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슬쩍 꼬십니다. 토지분은 이런 거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분명히 했습니다. 1세대 2주택자도 안 되고 1세대 몇 주택자만? 1주택자만 이런 걸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토지에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세액은요. 0.5에서 0.7%까지 최저와 최고를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3단계 초과 누진세율만 알면 돼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주택은 외워야 돼요. 영어 E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근데 토지는 그냥 3단계 초과 누진세율. 그리고 이중과세 공제 똑같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 공제한다는 거 똑같고 가감중등된 게 있으면 가감중등된 세액 또 세부담 상한선 적용되면 적용된 세액을 공제한다는 거 똑같습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 이중과세 공제 똑같습니다. 네, 자 의미는 똑같고요. 넘어갑니다. 70페이지 06번 테마 세부담 상한선 별 표시 하나 합니다. 세부담 상한서 봅니다. 1번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부세 주택분과 종합합산 대상 토지분 각각에 대해서 당연도에 납부할 재산세 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이요. 이걸 합쳐서 우리가 총세액 상당액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당연도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부과된 총세액 상당액, 그러니까 재산세액과 종부세 합친 총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세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번 보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것도 똑같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하여튼 종부세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부자들이 다 보니까 무조건 몇 프로? 150%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요 세부담 상한선과 관련한 계산하는 방식과 관련한 이런 것도 사실 법령이 쫙 이렇게 막 길게 돼 있어요. 엄청 막 길게 쫙 나와 있는데 그런 데서 또 시험에 나오면 어쩔 수 없어. 그런 것까지 우리가 막 그냥 그래서 숫자만 기억합니다. 자,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선이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공시 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 전년도 세액 몇 프로 못 넘겠어? 재산세 아까 150%. 토지 건축물은 공시가 관계없이. 근데 주택만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공시가 3억 원이냐는 몇 프로?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면 130. 근데 종부세는 부자들이다 보니까 무조건 몇 프로라고요? 150%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무조건. 07번 테마 봅니다. 부가와 징수입니다. 별표에 세게 합니다, 여러분들. 별표 세게 하시고, 부가 징수 봅니다. 먼저 1번 과세구분 및 세액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내가 주택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고 내가 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면 각각 세액 계산에서 합한 게 종부세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나 할 수 있냐? 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O, X. X입니다. 뭘 슬쩍 집어넣는다? 건축물을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하시고 동그라미 2번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슬쩍 뭘 집어넣어요? 분리대상 토지. 종부세상 아닌데 슬쩍 집어넣는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합한 게 종부세입니다. 2번 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부세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으로 하고요. 똑같습니다. 재산세랑. 납기는 근데 다르죠.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라지는데 종부세는 납기가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한다. 아닙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고개를 들어보세요. 시험에서 또 이렇게 봤고요. 토지에 대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기는 토지분 종부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X입니다. 재산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주택분 종부세 부가증수할세기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한다. X입니다. 재산세나 그런 거지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신고납부를 선택하더라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동그라미 3번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납기 개시, 납부기한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재산세랑 똑같아요. 재산세도 납기 개시 며칠 전이요? 5일 전까지 발부했잖아요. 이거 두 번이나 작년 재작년 두 번이나 지문에 나왔네요. 3번 봅니다. 징수 방법.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과과세합니다. 근데 납세무자가 고지서 휴통에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장의 결정은 고지서 날라온 건 휴통에 버렸으니까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납부 선택하면 부가세 재산세는 부가세 어떻게 외웠어요? 재진이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부가세 뭐 어떻게 외웁니까 우리가? 종부세는 종농이.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우리가 외웠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기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자 이렇게 외웠고요. 그 다음에 분할 납부 봅니다. 납부할 세액이 얼마 초과할 때? 500만원 초과할 때. 재산세나 종부세나 똑같습니다. 납부할 세액 얼마? 500만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가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재산세나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나 분납기한은 다 똑같아요. 2개월 내. 재산세는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 500만원 초과, 종부세 500만원 초과,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었어요? 양도세는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 얼마 초과할 때? 1000만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잖아요. 달라요 재산 종부세랑. 근데 분납기한은 똑같아 전부 다. 납부기한 지나 전부 다 몇 개월?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납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 네, 그죠? 종부세는 납기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대상 종료 관계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분납기한도 딱 정해져 있어요. 종부세는 분납기한도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언제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예? 네? 다음 년도 2월 15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발렌타인데이 다음날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아니고 안중근 의사 일본 놈들한테 사형 선고 받은 날에 다음날 했었잖아요, 이거. 그래서 납부기한. 분납기한. 그 다음에 분납 처리 기준 71페이지 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의미는 같아요. 표현만 다르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일 때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납기내 최소한 얼마 깔고? 500 깔고 나머지 몇 분할 납부. 종부세도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니까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800이면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다? 300만원. 똑같습니다. 재산세도 납부할 세액이 800일 때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납기내 5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300. 똑같죠? 의미는 똑같고. 1000만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 똑같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나 각각 납부할 세액이 1600만원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다? 800만원. 똑같습니다. 자, 종부세는 물납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재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만 종부세는 물납 안 됩니다. 납세지 주로 거주자인 개인일 때를 물어보는데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거주자인 개인일 때는 개인인 거주자가 납세무자일 때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고요. 단 근데 비거주자다.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일 때는 자 주소 거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상업장 있으면 상업장 소유지, 상업장이었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이것도 없을 때 종부세는 그 물건 소재지로 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부동산 소재지로 비거주할 때 그래요. 근데 거주할 때를 주로 물어보니까 하여튼 주소지라는 거, 부동산 소재지 아니라는 거 주의하고. 법인이나 단체는 뭐 당연히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고요. 과세 대상별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법 여러분이 쭉 자 주택분과 토지분에서 종합과 별도의 합산에 대한 거 쭉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쭉 비교해서 읽어보시고요.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비교하시고 넘어갑니다. 72페이지입니다. 08번 테마 별표시 하나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일단 한 페이지 남았네 이제. 아, 그렇습니다. 자 한 페이지 남았습니다. 양도세는 우리가 다 봤으니까 한 페이지 남았습니다. 72페이지 08번 테마입니다.
자, 재산세와 종부세 비교해서 먼저 재산세 과세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죠.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 시가 있는 곳에서는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 시가 과세 줘야 되고, 종부세는 뭐 당연히 국세고요, 국가고. 인적귀속 여부,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물세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것은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여러 개의 주택이 있을 때 주택은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납세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고. 자, 재산세는 예외적으로 토지 경우 인세 성격이 있죠. 그래서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 과세합니다. 예외적으로 토지만 인세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국내 토지를 합산한 과세하는 거예요. 재산세는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만 합산.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택은 주택별로 재산세.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하고.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고 둘 다 똑같고 납세 성립 시기도 둘 다 똑같습니다. 과세 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다섯 가지입니다. 근데 종부세는 종부세는 토지하고 주택이 대상인데 토지의 별도 종합 합산 대상 토지만 대상이고요. 주택 대상이고요. 건축물 그러다 보니까 선박, 항공기, 별장, 분리상 토지는 종부세상이 아니고요. 별장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실상이니까 4%, 1천분의 44% 고율의 세율이 정됩니다. 근데 비례세율 정되고. 근데 종부세는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로 과세했으니까 종부세상에서 제외하고요. 고급택은 재산세에서 일반주택과 똑같이 0104 4단계 초과도지인세를 정하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세율구조 재산세는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둘 다. 종부세는 누진세율 구조로만. 재산세는 주택 0104 4단계 초과도지인세율이고요. 종부세 주택분은 052 몇 단계? 5단계 초과도지인세율이고요. 토지는 별도나 종합합산상 토지는 둘 다 재산세나 종부세나 3단계 초과도지인세율 정도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반드시 과세핵심 결정 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둘 다 곱하는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평균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할 때 주택은 몇 프로? 60%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곱한 금액이고 종부세는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자 얼마를 주택분 같으면 6억 공제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하는데 몇 프로? 80% 종부세는 토지물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몇 프로다? 80%라는 거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인 재산세는 허용됩니다. 거기서 장당 세액 얼마요? 2천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죠? 근데 종부세는 재산세 같은 소액징수 면제 규정은 없고 국세징수법에 고지금액에 최저한도로 해서 다른 형태로 있습니다. 물납 재산세는 납부할세 1천만원 초과할 때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할 수 있죠. 종부세는 물론 아무리 꼬시 넘어가면 안 돼요. 납부할세 1천만원 초과할 때 해당 뭐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종부세는 물납 안 되고 재산세는 되고. 분할 납부는 둘 다 허용되는데 재산세, 종부세 둘 다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500만원 초과할 때. 납기 후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둘 다 똑같습니다. 납세지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지자체로 돈이 가야죠. 그 재산 소재지, 물건 소재지, 토지, 건축물, 주택 그 재산 소재지 시군구입니다. 지자체. 근데 종부세는 거주자일 때 어디? 주소지.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 준용하고. 세부담 상한선 둘 다 허용되는데 보유세다 보니까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 150% 부자들이니까 주택만 소민들 관계돼 있으니까 공시가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하면 130 종부세는 부자들이다 보니까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무조건 몇 프로다? 150%입니다 무조건. 자 납기요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 달랐잖아요. 건축물 선반공기 주택분의 절반은 7월 16일 31일 토지분하고 주택분의 나머지 분의 1은 9월 16일 9월 31일이야. 자, 근데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납기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부가세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 봤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오늘 배운 부분들은 다 우리가 3, 4월 과정에서 다 봤던 것고 저 계속 봤던 반복해서 보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까 뭐 하나 수정해 드린 게 종부세에서 자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핵심 결정 시 기총제 3억 원또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연령별 보유한별 세액공제를 1세대주택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세대 1주택자 판정, 그런데 다만 혼인함으로 1세대 주택이 됐을 때는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주택자라고 보고, 그 다음에 노부모 동거분양을 위해서 60세 이상 10개 전속 동거분양의 세대 합쳤을 때는 합가한 날부터 몇 년 동안? 10년 동안, 10년으로 바뀌었다는 거, 올해 10년 동안 각각 1세대주택자로 본다는 거 아셨죠? 이런 것도 강조 드렸고요. 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여튼 5월달, 6월달 우리 요약집 핵심 요약 강의 들었는데, 요약집은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봐야 돼요. 다음 주에 문제풀이 할 때도 요약집은 계속 갖고 오시는 거예요. 요약집은 계속 참조해서 볼 거기 때문에 계속 요약집은 갖고 오셔야 되고요.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저와 함께 수업하는 동안 계속 갖고 오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하여튼 다음 주에 문제 여러분들이 미리 읽어 오시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5월달, 6월달 요약과정 우리 공부하시느라고 수강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여러분들이요. 다음 7, 8월 문제풀이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잘 해결해놓으라 다짐하는 의미에서 여러분과 고생한 여러분과 여러분 동료와 저에게 힘찬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